네,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저는 깔소라고 합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컨텐츠는 위더 게임입니다. 위더를 깨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, 제가 하드코어 시리즈로 우주를 가려고 해요. 그런데 이제 그 우주를 가려면 신호기를 만들어야 되더라고. 그 신호기로 이제 우주선을 만들어야 되는데, 거기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신호기가 들어가니 신호기에 들어가는 4도의 별을 얻어야 됩니다. 그 위더를 잡기 전에 이제 세세하게 준비해야 될 아이템이 몇 가지 있는데, 그것들을 구해줘야 돼요. 뭐 포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거 강타 여기 바르고 싶거든요. 예, 강타까지 발라주는 칼 만들어가지고, 아 밀치기도 발라야 되네. 아 이거 할 거 왜 이래 많냐. 아무튼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더 잡아보는 게 내 마인크래프트 역사상 최초입니다. 다행이네요. 유튜브 할 때까지 위더를 안 잡은 깔수. 제가 지금 기동성이 확실히 많이 떨어지죠. 왜냐? 로켓이 3개인. 아 할 거 진짜 많은데 지금. 여기 이런 거 설치 안 해준 것 때문에 계속해서 얘네가 죽어. 얘네 지금 몇 마리밖에 안 남았잖아. 이거 봐봐.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좀 수리를 해줘야 돼요. 이거 수리를 해줘야 크리퍼 공장을 다시 쓸 수 있으니까 할 거 많죠? 여기 안에 화약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. 좋아. 종이 마침 들고 있으니까 1단계로 만들자. 나무를 좀 캐가지고 반블럭을 만들어줍시다. 그리고 저 눈사람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데, 그러려면 저거 다 뜯어야 돼요. 그리고 하드코어 생존기 오면 내가 올 때마다 그냥 나무만 캐는 것 같네. 딱 나무 캐고 저거 수리하자고. 내가 호박 다 갖다 버렸나? 호박! 다 갖다 버린 것 같은데 호박도 다시 캐야 되네. 아 극혐. 호박 캐야겠네. 일단 자고 일어나서 호박 캡시다. 여기 딱 보이네요. 제너레이팅 어스, 문, 마스, 비누스 뭐 다 보이죠? 자 우리 우주여행 떠나는 거 맞아요. 호박 여기 있네. 호박 캐가지고 눈 캐고 하면은 다 될 듯? 몇 개야? 13개? 눈 캐러 가자. 눈이 어디 있냐면 눈 저기 있는데, 그 네더 포탈이 있는데 금공장 기억하시죠? 금공장 지은 곳에 있어요. 거기까지 날아가야 돼 눈 캐려면. 저기 있다 눈. 너무 멀다 진짜. 왜 이래 뭐냐. 눈 내놔라. 집 가려면 뭐네? 야 안되겠다. 이거 동굴 들어가자. 얘들아 크리퍼 다 챙긴 거 같은데 이제? 뭐야 눈이야 이거 설마? 괜찮아.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거야. 근데 미련하게 열심히 하면 안 돼! 정신 차려 제발. 내가 뭘 해주려고 했냐면 반블록 만들어가지고 반블록으로 여기 빈 곳을 채워줘야 돼. 요런데 생기는 거야. 요런데 거미들이 그때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아유 참 계속 왠지 눈사람이 줄더라고. 여기도 있네. 여기도 있네요. 자 이제 우리는 저거 뜯어야 돼. 여기가 딱 중간이거든요. 여기 뜯어야 돼요. 뭐 내려가서 상관없겠다. 아 잠깐만 여기 내려오면은 나 진짜 열받네. 정신 좀 차리자. 할 게 늘어나네요. 점점 해야 될 게 늘어나네. 아이 와중에 이거 호박 개수 모자라네. 자 눈 다 뚫어주고 우리 호박징 충분하지? 오케이 16마리 넣고 때려주고 훌륭하구연. 자 이제 여기에서 파밍해줄게요. 이제 하나 끝난 거예요. 이제 하나 끝났음. 게임 이제 1시간 넘게 했거든요 지금. 자 내려가서 작동 잘 되는지 확인만 해보자. 잘 된다. 잘 되네. 이제 여기에서 종이랑 결합해줄 화약을 많이 먹읍시다. 그리고 돌아가서 저거 뭐야 공장에 2단으로 자라있고 3단 되면 자동으로 수확이 되는 애잖아요. 저 공장 두 개가 그거를 전부 다 하나씩 남기고 전부 다 옆에다 물길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설치해둘게요. 저 답답해서 안 되겠어. 그냥 파이가 커야 돼 사탕수수는. 그래야지 뭔가 효과가 있지. 저렇게 두 개만 둬서 이득이 없다. 잠시 후. 그렇지 이거지. 이렇게 많이 생겨야지. 이거 사탕수수 공장 대형으로다가 하나 만들어야겠다. 안되겠다 이거. 이제 해줘야 될게 인챈트 뽑아야 되지. 잠깐만 에메랄드 이거밖에 없냐? 그 에메랄드 만들러 가자 그러면. 공장 있잖아요 저. 일단 저쪽에 에메랄드 있는지 확인해보고 없으면 뭐 에메랄드 저 공장 가가지고 에메랄드 돌려야지. 없네요. 사탕수수만 있네. 잠깐만 얘네가 있네? 그러면은 검을 새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지금? 에메랄드 검, 네더라이트 검 하나 뽑아놓고 날카로움, 약탈 이거 다 발라줄 수 있네? 밀치기가 필요한데 근데 지금 너 효율이야? 다시 봉인. 너 뭐냐? 날카 5? 행운 3. 잠깐만 날카로움 5를 뽑아야 되잖아 또 쓰려면.
아 근데 강타가 발리면 날카로움이 필요 없잖아 생각해보니까. 내구성이 그리고 섬손 약탈. 아 잠깐만 그럼 마을 다른 마을 가서 뜯어야 돼 설마? 다른 마을을 가가지고 그러면 또 해야 되네? 아! 그럼 일단 에메랄드를 더 얻어주러 갑시다. 아 에메랄드 공장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일이다 진짜. 아 잠깐만 근데 에메랄드 이거 하려면은 흉조 들고 가야 되잖아. 흉조를 들고 가려면 여기 있었을 텐데. 아 저기 있다. 어 여기서 저거 하면 되겠네 애들. 어 책도 다 들고 왔다 다행이다. 하윙 하위 브로더. 야 흉조 내놔 너. 옳지. 더 있냐? 흉조 레벨 좀 높이게. 어 저 있네. 어 고맙고. 어 열어 주이소. 습격 문 열어 주이소. 어 하윙 얘들아 왜 안 내려와. 빨리 와. 자 이제 에메랄드 파밍이 끝났습니다. 어 훌륭했고. 우유나 마실까? 뭐야 끝났지 니네. 어 형 간다. 우유 마시고 마을로 들어갑시다. 얘네 직업 다 없다. 얘네 직업 내가 다 뺏어놨다. 니마 이거 하실? 아 일로와. 야 이제 진짜 가차 들어간다. 와 이제 가차하네. 강타5나 밀치기2가 떠야 돼요. 이런 거 말고. 아 잠깐만 힘뽀? 아 살릴 걸 그랬나? 아 힘뽀 진짜 안 뜨는 건데? 활에 바를 걸. 이거 힘3인데. 어 떴다. 와 붐. 어 좋아요. 야 너 거기 평생 살아. 다음 손님 책 보러 오세요. 옳지. 강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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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떨어 좀. 아 어? 어 무한 먹습니다. 야 책 읽을 사람. 야 책 읽을 사람 여기로 와. 폭발. 오! 아! 오케이 얘들아 고생했다. 어 밀치기 2 강타 무한 다 띄워. 다 띄우고 싶은 거 다 띄웠어요. 야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? 이거 만들어 드릴게. 야 들어와서 책 읽을 사람. 못 띄우려고 했지 나? 순간 못 띄우려고 했는지 까먹었는데? 이거 왜 하고 있더라? 아 힘 4였나? 잠깐만 나 지금 금붕어 돼. 뭐지? 나 못 띄우려고 했지? 힘 말고 떠오르는 거 없는데? 아 힘 4가 진짜 안 뜨는구나. 아 힘 3밖에 안 뜨는데? 야 이거 두 개 살까? 두 개 사자. 그게 싸게 먹힌다 사실. 그죠? 갈 때 됐다. 여기다가 강타 밀치기 약탈은 바를 필요가 없잖아. 야 니네 활 파냐? 어 그냥 새로 사는 게 나을 듯. 어 거미줄 구해서 하는 거 상당히 귀찮고. 어 됐다. 어 축포. 자 이제 아이템 좀 챙겨주고. 아 맞다 나 저거 해야 돼. 어 노가다로 가야 되는구나. 저거 구하러 저기 가야 되는데. 저 있잖아 저 뭔 얘긴지 알죠? 지옥. 어 지옥 지옥 가서 저 머가리 구해줘야 되잖아. 약탈이 지금 그래도 3니까 뭐 금방 나오겠지. 하이 어딨더라? 나 와중에 저거 까먹었는데? 야 근데 이래서 이거 스켈레톤 판 만드는구나 생각해보니. 어 나왔다. 와중에 왔던 곳이네 여기. 스켈레톤상 왜 또 안 나오노? 야 이거 설마 너가 돼야 되냐? 아 극혐인데? 어 여기 있다. 떠라! 아! 어 하이 어 나왔다! 확률의 신 깔수 간다. 어? 소리 나는데? 어딨니? 어 여깄네. 거기 있으면 어떡해. 어 여기 많다. 어 여깄네. 어 뭐야 이거 왜 터져? 체력이 없었어? 뭐 토템 많으니까 상관없음. 어 그렇지! 두 개 먹었어요. 훌륭합니다. 제발 네가 세 개! Nope. 아 와 지겹 들어갔나. 야 일로와. 오 잠시만. 나왔네? 와! 집에 가자. 집이야! 누가 집에 왔는가? 깔수가 집에 왔지. 이거 한 세트 넘게 모았네 세상에.
마이도 잡았네. 아 잠깐만, 근데 안 가지고 왔네? 나 안 가져왔지. 여기 집에 있냐? 아 나 소울샌드. 아 소울샌드 미치겠네 진짜. 어 렛츠고 네더 어게인. 어 붐. 뭐 소울샌드인지 소울 이건지 모르니까 그냥 다 챙겨가면 돼. 어 됐음. 렛츠고 오버월드 어게인. 붐. 어 이제 정말 끝났거든요? 이제 진짜 그냥 잡으면 돼. 이거 지금 내구성이랑 수선 안 바를게요. 어차피 수선 저기 주민 있어가지고 주민으로 다시 뛰어가지고 나중에 저거 하면 되거든? 활은 안 되나? 뭐 아무튼 생각해보니까 힘의 물약 뭐 이런 거 필요하나? 그냥 잡아볼게요. 어. 어 됐다. 잡아봅니다. 하밍! 왜 안 맞아? 잠시만요. 형씨 너무 아프네. 어 근데 피가 잘 따는데?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? 오. 오. 잠깐만. 오씨 왜 이렇게 아프냐? 어 깜짝 놀랐네. 야 데미지 뭐야? 와중에 활 한 대도 안 맞아. 왜 이래? 지금은 아예 활로 못 때리는 그런 건가? 뭐야? 엄청 쉽네? 아니 나 왜 이렇게 쫄았냐 지금까지? 위도 잡는 거? 끝났네요. 네. 아 애초에 풀템이라 그런가 보다. 자 이제 우리 뭐 해줄 거냐면 아직 안 끝났죠 게임이? 책을 다 어쨌지? 아 여기 있네. 이거를 대장간에 던지라고 했거든? 아 여기 있다. 아 대장장이 작업대에다가 어 여기다가 붐. 어 나왔다. 요거예요. 어 컨사이즈 컨사이즈 맞아 컨사이즈? 어 가이드 투 스페이스 트래블 디스 북 위에 가이드를 여기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아이템인데 철을 구우면 이게 나와요. 이걸로 이제 스틸 플레이트 만들고 프로세싱 유닛 만들고 렌치 만들고 그다음에 옥시즌 어 요거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돼. 일단 하나씩 다 만들어 보면 되는 거 아니야. 철 여기 많죠? 거 있어. 어 여기도 철 있고. 왜 안 돼? 아 블레스트 퍼니스를 만들어야 되네. 이게 아니네 애초에. 용광을 어떻게 만드냐? 아 이거였네. 아 매끄러운 돌이 있어야 되냐 또? 돌이 있어야 되네 그냥 돌. 그럼 조약돌을 구워서 매끄러운 돌.. 어 매끄러운 돌 있다. 구워봐. 근데 마을에도 용광로 있잖아. 그 내가 다 뜯었나? 애들 직업 생길까봐? 아 다 뜯었어 그거. 다 뜯어서 그냥 갖다 버렸어 내가. 어 아 이렇게구나. 자 요거 세 개를 굴립니다. 석탄이 또 필요하네요. 여기에 석탄이 많죠? 어 구워진다. 오 스트링겟 떴다. 이거 모아야 돼요. 어 좋아. 자 스트링겟 이걸로 뭐하죠? 스틸 플레이트. 오케이. 자 스틸 플레이트부터 만들어봅니다. 뭐야 조합법 뭐였지? 이건데 하이테크 워크벤치라는 게 필요하네. 어 그냥 크래프팅 테이블이랑 이거를 앙빌 위에 던지라. 알았어요.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죠 근데? 어 하라니까는 합니다 일단. 어 나왔다. 어 이거다 이거다. 하이테크 워크벤치 설치합니다. 여기다가 이거를 만들으라는 얘기거든? 아 나왔네. 어 오케이 스틸 플레이트. 그 다음에 이거 금이랑 저거 써야 되네요. 레드스톤이 그 만들어둔 게 있는데 어디다 갖다 놨지? 내가 어디다 넣어놨는.. 아 여기 있네. 이거지 비교기. 어 프로세싱에 CPU 나왔네요. 좋아. 렌치 오케이. 이거 뭐임? 그러니까 차량을 만드는 건데?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으로 차량을 분리하는 거고 트랜스포머 근처에서 오른쪽 단추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가지고 뭐 모드를 전환하는데 토글 모드가 토글이 전환이란 뜻이잖아. 그리고 우주는 적이 없다네요. 공기가 없대. 뭐 당연한 얘기죠. You need portable source oxygen. 산소 필요하대. 산소 탱크 뭐 그런 거 만드나 보다.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안 나왔잖아. 아 요렇게 만들라고. 오케이. 아 됐다. 이거 공기 어떻게 채워요? 압축기에 압축기에 넣어서 채워야 된대 얘는 또 심지어. 이건가? 스페이스 이퀴먼트? 레드스톤. 아 여기 있다. 이거 올리고 이거 올리고 스트링겟 올리고 산소통. 오 뭐야? 와 뭐야 이거? 오 우와 이거 뭐 하는 게 있다는데? 잠깐만 이거 뭐 할 수 있대. 이게 내가 해석한 게 맞는 거 아니야? 제트팩을 제어하기 위해서
위를 보라는 거 빈손으로 해야 되냐 설마? 우주에서만 됨? 이것도 만들어야 되네. 왜 이래 많이 필요하냐? 야 잠깐만, 이거 철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? 야 이거 철이 뭐 한 4세트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? 그래야 이거 로켓 발사할 수 있어. 이거 다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야. 세상에, 야 우주 탐험하는 거 이렇게 어려운 거였냐? 철 공장이 있었어야 돼. 저쪽에 철이 있는지 확인만 하고 없으면 철 캐러 갑시다. 철 없었는데? 철 다 저기로 옮겨놔가지고 철이 없을 텐데 여기? 철 캐러 가야겠네. 야 안 되겠다, 철 공장이랑 이거 대가리 공장, 아 이거 뭐야 위더 스켈레톤 공장 만들자. 아 답답해서 안 되겠노. 금도 캐야 되고 레드스톤도 캐야 된다. 필요한 거 너무 많네. 다이아가 38개. 아 다이아 한 세트만 만들어 갈까?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. 근데 이거 행운을 괭이에 바르면은 사과 많이 나오지 않나요?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. 아 잘 봐. 어 아니네, 다이아 40개인데 24개면은 뭐 몇 개만 더 캐면 되는데. 더 줘요 응해. 나 배고파요, 빨리 줘요 다이아. 그냥 올라갑시다. 종류석 많으니까 혹시 모르니까요, 공장 만들 수도 있으니까 종류석 활용해서 스샷 하나 찍어주고 네더의별 중간에 올리고. 어 뭐야, 야 이거 다이아처럼 생겼는데 애초에 다이아가 안 들어가네. 세상에, 아니 이거 안 들어갔네. 왜 캤냐 그럼? 아니, 뭐야, 아니 안 들어가는 거면 말 좀 해주지 여러분. 아무튼 레드스톤 많이 캤고 다 했다.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만 딱 얻어주고 끝내면 될 것 같네. 자 이렇게 고기 두 세트가량 얻어줬습니다. 지금 날짜 178일째네요 근데 위더를 상당히 늦게 잡았다 그죠? 위더를 잡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네. 그래서 웬만한 거 다 만들어 놓고 잡으려고 했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뭐가 없었음.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나도. 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